안녕하세요. 저 하얀미소 호유정이라고 합니다. 제 하얀미소는 제 블로그 닉네임이고요. 많은 분들이 DIY를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. 지금같이 시간이 돈인 시대에 사신 분들은 어떤 정보를 자기가 가졌을 때 그게 어떤 가치를 나타내야지.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기초도 모르시는 분들과 또 작업을 해보셨던 분들이 이제 동시에 오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 제시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360을 자기 집을 꾸밀 수 있도록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할머니가 사용하던 방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사용하게 됐다 했을 경우에 벽지를 다 뜯지 않고 벽면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컬러 이런 걸로 시공을 하게 되면 그 방은 딴 방이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쉽게 딴 방이 되는데 페인트 칠된 상태에서 또 페인트를 칠할 때 어떻게 그냥 해도 되는 건지 소재에 따라서 어떤 걸 쓰는 게더 좋은 건지 그런 거 혹시 조언해 주실 거 있으시면 살짝 쳐서 사포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제스토 작업을 하셔야 돼요. 집에서 셀프 인테리어를 많이 제가 조금씩 해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궁금한 게좀 많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. 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 일단은 완성을 해놓고 보면은 좀 고생한 게안 아까울 정도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. 내가 좋아하는 걸로 꾸밀 수 있다는 이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경제적인 그 가치를 취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 거거든요.